다음은 한나. 한화가 아니고 하나. 항상 발음할 때가 하나. 예. 손해보험 설명드릴게요. 골든벨 울려라. 한도 골든벨을 울리기 바랄게요. 자, 운전자 보험. 상해 응급실 시입세까지 30만 원. 높네요. 일반 상해 수습이 150만 원. 후유장애 3%부터 1억. 직업, 운전 여부 단두 개만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다. 명의전이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손자가 11살이에요. 가입 가능해요. 네. 연락주세요. 하나 가겠다면 어린이보험. 네. 응급실 내원비 최대 30만 원까지. 오, 응급실 내원비 30만 원 매우 좋네요. 아까 10만 원이 어디였더라? DB손해보험이 10만 원. 그러면은 40만 원. 오, 새벽이나 응급실에 그냥 가면 후에 40만 원. 좋네요. 근데 아까 전에 DB손해보험의 응급실, 비응급실 모두 다 10만 원인 거고, 일단은 하나는 응급실은 30만 원, 비응급실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질병수술비 최대 100만 원, 수족구 진단비 50만 원까지. 8월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운전자, 경찰 조사 단계, 일반 중상의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란 거죠.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변호사 50% 선직을, 이거는 뭐 타사도 다 되니까.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응급실 최대 30만 원. 질병은 아닌가 봐요. 네. 어린이보험 응급실 30만 원. 질병수습비 최대 100만 원까지. 수족구 최대 50만 원. 수족구 진단비 50만 원. 요런 식으로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사라님 진짜 응급으로 가야 30만 원이지요. 맞아요. 비응급실은 10만 원. 자, 여기 보시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간호감별 통화 서비스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최대 5천만 원, 업계 누적이 7천만 원까지. 간병인 사용 일당 간호간병 서비스가 최대 1위부터 180까지 최대 10만 원. 이 간호간병 서비스는 DB가 31만 원. 1호종, 18종, 13대 질병 수집이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 누사님, 상해 응급실이 오잉? 맞아요. 자, 응급실 예원비 최대 30만 원. 사고 많은 하루에 3,657명이 응급실로 다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가득 운전자 보험에서는 상해로 응급실에는 30만 원, 어린이 보험은 그냥 응급실 30만 원. 어린이는 질병에 대한 상해 등 응급실 내원하면 30만 원이고 운전자 보험은 상해로 응급을 해야 30만 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 연철 휴가철이죠. 그래서 월 평균 32만 건. 평상시보다 좀 많이 있고, 뭐, 네, 변호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중상해까지,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5천까지, 자동차 부상의료금 상해 응급실 30만 원까지, 그래서 운전자와 응급실 프랜까지 같이 넣으면 새만기로, 다음 때부터, 9월 때부터도 20년 날 20년 갱신밖에 판매가 안 돼요. 새만기, 80대나 90대나 100세 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이 마지막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운전자보험, 상해 플랜. 상해 보험도 있는데, 운전을 안 해도 운전자보험 안에 상해 플랜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골격근 약해지는 6070. 상해 담보만 넣으면 될것 같고요. 상해 담보만 가입하고 싶은데, 과거 치료력이 있다면, 심사 거들났다면, 비갱신형 초간편 심사로도 상해 플랜 주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런 모든 거. 고령자, 유병자 상해 플랜도 되고요. 우리 부모님 오르지 않는 보험료도 상해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더 넣어도 2, 3만 원대로 6070. 연세 드신 분들은 상해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병력 있거나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으면 가입이 안 돼요. 근데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상해 담보 넣어도 보험료가 2, 3만 원대로 6070 연세 드신 분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쁜거님 표적항암에서 안 된다고 해서요. 보호막님 다른 질문할게요. 그 중성자인가 그거 어떻게 가입하나요? 뭐 중성자 특약 있죠? 그거 가입하시면 되죠. 네, 표적 항암에서 안 된다고. 예, 표적 항암 치료비에서 그게 되는 보험사가 있고 안 되는 보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따져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표적 항암 치료비 따로 비갱신형으로 업계 최초로 DB손해보험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영유아 생활 질환 플랜이에요. 무더운 여름 때 아이들 40도 이상 고열 응급실 내원 수족구 진단 후 5일 입원했을 때이 모든 게 155만 원. 응급실 내원하면 15만 원, 수족구 진단비 50만 원, 그다음에 3만 원씩 5일간 입원하면 15만 원, 간병인 5일간이면 75만 원.
총 155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응급실 내원비 30만원, 수족구 50만원, 질병수술비 1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하나 어린이보험에서 기타 부족명이죠. 정말 많이 진단받는 거 35세까지. 하나도 35세까지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죠.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래서 내혈관은 요렇게, 허혈성은 요렇게, 기타 부족맥은 요렇게, 발자수 빈맥, 하시치, 심바세도미 조동, 심부전 요렇게, 염증성 질환 요렇게.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030 2대 질환 추천 플랜도 요런 식으로 넣으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다자녀 할인도 2명 이상은 5%, 3명 이상은 7%.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최대 5,000만 원까지. 중임자 가속기 치료. 아까 전에 이쁜 거님 지금 나갔나요? 안 나가서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최대 5,000만 원. 중임자 가속기 국내 치료. 네, 아까 이쁜 거님께서 종성장 얘기했죠? 그러나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 고액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걸 일단은 중임자 가속기 보장. 근데 항암 방사선 단 1회로 정액으로 5,000만 원.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비에서 5,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암 치료비 통원비가 좋은 이유는 과거 입원 수술, 항암 이 모든 걸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원 일수, 횟수 제한 없이 항암 치료 통원 시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유사암도 가입 즉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항암 치료 플랜이에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상급 종합병원 제외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비갱신형으로 유병자도 이런 식으로 3만 원대에서 뭐 5, 6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수술비도 하나로 담으세요. 그래서 종수술비 73세, 73세가 아니고 73대 수술비, 그리고 동의 질병 매회 가입 즉시 100%. 흡입천자, 신의료기술까지 공백 없이 하나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백내장 수술 120만원, 충수 124만원, 편도 120만원, 뇌동맥 코일색 전술 1300만원, 스텐트 삽입술 1100만원, 담석증 210만원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간호간병, 요즘에 보험사가 간호간병 서비스 이걸로 해서 과다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간병 서비스 10만원, 종합 10만원, 어린이 10만원, 암 10만원, 요런 식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DB가 비갱신형 31만원 나왔어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물론, 보장금액이 적으니까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더라.